그래 앉아있는데 모자를 좀 이렇게 바로 쓰지 않고 조금 비뚤막하게 썼어요. 그래. 표시. 그래서 내가 누구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조 선생님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면 같이 가시자고 말이야. 그러더니 이제 골목 뭐 여러 골목길 가더니 집에 데리고 가대요. 그날 이제 밤 개체소. 12시쯤 되니까 내려라 그래요. 그 내려라 그러더니 밭을 지나가지고서 뭐 갈밭을 쭉 지나가더니 그 갈밭 속에서 바닷가까지 가대요. 그 보니까 몇 사람이 벌써 와 있어요. 그 와.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보안사원들이 들어가니 100m 거리를 두고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갖고 100m 거리에 이제 이쪽으로 갔을 때에 큰배 옆에 숨어있던 고기 잡는 어선이 가만히 있다는 그 틈에 싹 와서는 몇 사람 싣고 가고 또몇 사람 싣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잠깐만 배가 하나 오대요. 그러니까 빨리 타라고 말이죠. 그다 타오고 내 아내까지 하고 내 어린애까지 이제 태워서 태우고 나니까 정원이 된 거죠. 나는 못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떠나라 내가 다음 배 가겠다고. 그래서 먼저 가고요. 그리고 아마 한 20분쯤 기다렸는가 봐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또 배가 하나 오대요. 그래서 저걸 타고서 이제 갔어요. 가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가더니 이제 바다 경계선 넘어갔는가 봐요. 넘어가더니 푹싹 주저앉더니 이젠 됐습니다. 아, 그렇지. 무사히 건든. 그래서 이제 바닷속에서 이제 대한민국 만세도 부르고 자유 만세도 부르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 놓고 쭉 가는데요. 지금도 인상 깊은 건 민구안에 그배 나르는 사람이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좋은 때가 오게 되면 우리를 데리러 한번더 오세요. 우리도 자유로운 나라로 가고 싶으니까 한번더 오세요. 그래서 고맙게 인사하고 이제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 38세 넘었는데 지금도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목숨 걸고 위험을 극복한 건 이제 두 번인데요. 하나는 대학생 때 일본 군대로 끌려나갈 때 그거 피하느라고 목숨 걸고 고생했고요. 38살 넘을 때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런데 좀 미안한 얘기인데요. 최근에도요, 거의 지금도요, 너무 고향에 가보고 싶어서 가면요, 네, 친구도 빨개 됐죠. 미안함도 빨개 됐죠. 다 동네 사람들은 다 빨개 아니면 다또 끊어갔죠. 그래, 고향에 가도 집 찾아를 못 가요. 숨어 다니고 말이죠. 그러다가는 또, 내가 이걸 어디라고 왔나, 이거 큰일 났구나 말이죠. 그래. 다시 또 38소 넘으라고 애쓰다가는요, 꿈이 뭐라는 거 아니, 꿈일 거다 깨자, 꿈일 거다 깨자, 그때요. 맞아요. 우리 지금도 우리요. 이제, 맞아, 맞아. 근데, 똑같아. 이제 그러면. 똑같아. 네.